여기는 정말 싼 빵입니다. 미리 말하지만 이 가격으로 집을 보지 말고 가격이 자 가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가격이 천에 15만원이에요 관리비 5만원 따로 있고 신대방역에서 200m가 안됩니다. 초역세권입니다. 물론 반지하라는 단점이 있고 방이 엄청 크진 않지만 보증금 천에 월세 15만원 관리비 5만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요 벽에서 여기까지가 2m90이고요 여기 싱크대 튀어나온 데서부터 한번 봐볼게요. 여기서 싱크대 튀어나온 데서 여기까지가 2m40이에요 그러니까 침대 놓고 그냥 옷 헹궈 하나 정도는 놓을 수 있어요. 또 창은 또 양창이네. 창은 양창입니다. 또 반지한테 신대방역에서 200m 거리 200m도 안 돼. 100몇 미터 뜹니다. 100몇 미터 거리에 천에 15만 여러분 천에 15만원짜리 집 봤어요? 나는 못 봤어요. 이 역 근처에 관리비 5만원에 인터넷 포함되어 있고요 TV 유선 포함되어 있고 수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도까지 포함되어 있고 천에 15만원 신대방역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보통 이 정도면 역에서 한 5분 거리 안쪽으로 500에 한 30 정도 해요. 500에 30에 관리비 따로 정도 합니다. 근데 500에 15만원 저는 만약에 제가 혼자 살잖아요. 혼자 살고 월세 좀 아껴야겠다 하면 이거 뭐 어지간한 전세보다 아낄 수 있지 않습니까? 대출 받으면 그 이자보다 천에 15만원 요거 방 하나 있습니다. 요거 방 하나. 그래서 내가 반지하 괜찮다 이 정도. 만약에 한번 불 꺼볼까요? 그 반지하니까 어두울 거예요. 어두울 거기 때문에 근데 또 그렇게 어둡지도 않아. 이거 대단한 매력을 가진 친구네요. 네, 일단 제가 손님이 좀 곧 올 것 같아서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요. 옵션도 전자레인지까지 있으니까 이 영상 보고 똑같은 거 역 근처에 거 없어요. 한 30만원 가야 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재생 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 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